자, 그럼 이번에는 법률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 한번 살펴볼게요. 저는 4살 된 아들과 어머니, 그리고 아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밖에도 잘안 나가고 조심하면서 생활했는데, 얼마 전 저희 가족 전부가 코로나 확진자로 판정된 겁니다. 알고 보니까 아내가 신천지였던 겁니다. 저는 7년간 아내랑 살면서 전혀 몰랐어요. 이 사실을 알고 나니 아픈 것도 아픈 건데, 아내를 믿고 다시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알고 보니 신천지에 저 모르게 돈도 많이 냈더라고요. 이 돈을 되찾아올 수는 없는 거죠? 실망감도 너무 크고, 이번 일로 아내와 함께 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아내와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혼이 가능한지, 그리고 아내가 저 모르게 아이도 신천지에 몇번 데리고 간것 같은데, 아이 양육권을 제가 가지고 올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아유, 참, 온 가족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내분에 대한 신뢰가 깨진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내 가족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알고 좀 이번에 충격을 받은 분들 꽤 많은 걸로 알거든요. 이러면 좀 이혼 사유가 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 종교기 때문에, 예, 어떤가요? 네, 배우자가 특정 신앙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법에서 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는 비교적 엄격한 편이어서 네. 결혼 생활이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정도가 돼야지 이혼 사유가 인정되는 겁니다. 오히려 종교적인 이유로 의견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한쪽이 다른 쪽의 신앙 포기를 강요하는 이런 경우가 되레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종교단체에 빠져서 자주 가출을 한다거나 외박을 한다거나 하는 등으로 이제 가정을 방치하고 자녀 양육을 중단한다거나 또는 가정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과다하게 헌금하거나 혹은 경제활동을 포기한다거나 종교를 네. 이유로 해가지고 네. 그리고 자신의 종교를 배우자에게 강요하고 배우자 몰래 종교활동을 하기 위해서 뭐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거나 예. 이런 경우들은 이제 가정생활 양립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심각하게 종교에 심취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제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의 정도다라고 네. 봐가지고 법원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해가지고 이혼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신천지가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종교적인 것 때문에 이혼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도 지금 함께 데리고 다니신 것 같은데,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 아이의 양육권을 가지고 올수 있을까요? 미성년인 아이의 양육권 관련해서는 아이의 의사도 중요하고 또 이런 양육권을 누구한테 주는 것이 자의 복리에 부합하느냐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거예요. 네. 자의 복리에 부합한다는 것은 뭐 이제 이분의 경제적인 능력도 물론 중요할 것이고 또뭐 인품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사안처럼 뭐 이런 특정 종교의 어떤 교리가 문제된다면 그 교리에 맞추어서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에 아이가 현저하게 잘못될 가능성이 있느냐. 예를 들면 뭐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이런 종교에 심취해 있는 분이 아이를 키울 경우 뭐 정상적인 직업이나 정상적인 뭐 그런 걸 교육받지 못하도록 하게 할 우려가 있느냐 이런 것들도 중요한 첨단 요소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입증된다면 남편분이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이 얼마를 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큰 돈을 좀 많이 낸것 같습니다. 이 돈을 다시 찾아오기란 쉽지 않겠죠? 법적으로는 반환을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런 사람의 쟁점이 되는 것은 결국 이게 사기냐. 네. 그래서 이제 좀 풀어서 얘기하면 상대방을 속여서 어떤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기망행위라고 하는데 네. 그런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됩니다. 헌금은 원칙적으로 기망행위라고 할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기본적인 예. 입장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민사상 손해배상의 반환이나 형사상 사기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입장인데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반환 결정된 판례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여러 개의 판례들 중에 기본적인 내용을 뽑아보면은 네네. 피해자의 경제적 사정이 열악한데 너무 많은 돈을 낸 거죠. 그래서 도저히 자발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거나 네. 아니면 그 교리가 도저히 종교로서 허용될 수 없을 정도로 비합리적인 사이비 종교다라는 것이 법원이 보기에도 그렇다라고 이런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헌금을 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교주한테 속아서 형성된 믿음과 신념에 기인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리하자, 법원에, 네, 정리하자면 정리해주세요. 이제 종교를 빙자해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를 했다. 그래서 현혹돼서 돈을 줬다. 이런 경우에는 헌금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건데요. 네. 다만 이제 헌금 같은 경우는 종교생활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뭐 10년, 20년 이렇게 계속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어서 소멸시효가 지나간 돈의 경우에는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종교를 빙자해서 좀 기만행위를 했다 이러면 이제 받을 수 있다라는 걸로 보면 되나요? 네, 이 신천지에 낸 돈이 꽤 많다고 지금 사연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혼이 가능할 경우에 이혼 시에 위자료나 재산 분할 등에 좀 신천지에 낸 금액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영향을 미칩니다. 위자료나 재산 분할을 참작할 때 네. 상대방이 이제 내 본인의 투기 재산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이 재산을 뭐 증식, 유지 이렇게 하는데 큰 도움을 줬느냐 아니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거거든요. 근데 사안의 경우에는 뭐 아직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남편이 번 돈을 아내가 무단으로 뭐 상의 없이 네. 그렇게 헌금으로 과다한 금액을 지출했다면 오히려 재산을 낭비한 데 쓴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작해서 당연히 그 위자료 재산분할 정함에 있어서 좀 아내한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